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특정 개체를 따라다니는 마스크 모션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개체의 동선을 추적하는 모션 트래커와 유사하지만은 다릅니다. 모션 트래커는 별도로 설명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창에 있는 썸네일을 모두 지우고 계십니다. 컨트롤 A 누르면 컨트롤 A를 하면은 전체가 선택되지요. 델키를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 다음에는요. 여기 보면은 미디어 가져오기. 미디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메뉴가 뜨지요.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이런 탐색창이 뜹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샘플 풍선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하나 제가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은 썸네일이 여기 라이브러리 창이 뜨지요. 이것을 드래그해서 1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자,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약간 크게 갖다 놓고 디자인은 위에 디자인이 있지요. 1트랙에 있는 클립 이거를 선택해서 디자이너 위에 메뉴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전번 시간에도 했듯이 요런 목록이 뜹니다. 그럼 마스크 디자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스크 디자인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 자,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뜨지요. 예,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막대가 시간표 미리 보기 시간 표시 막대가 제일 시작점에 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럼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원 선택하면 이렇게 떴습니다. 이 원을 선택하고 다음에 선택하고 나니까 마스크 부분에는 나타나는데 나머지 부분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작업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요 개체 설정 가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밑에 개체 설정 있죠. 요 개체 설정에 보면은 목록이 밑에 쭉 뜨지요. 예? 쭉 뜨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조정하느냐 하면 마스크 불투명도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지금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불투명도 100%이기 때문에 마스크 이외의 부분이 안 나타나죠. 이것을 50% 정도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50% 이 슬라이드 바를 갖다가 움직입니다. 지금 54%이면 나는 50%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요 54% 가는 여기다 숫자를 그대로 치주면 됩니다. 50. 그럼 5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예의 부분이 50%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럼 위에 보면은 이 마스크를 갖다가 크기를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하는 체크해 놓은 것을 체크 해제시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체크 해제되지요. 그런 상태에서 미리 보기 창에 보면 풍선 이것이 움직이는데 처음의 풍선 움직이는 위치에다가 이 마스크를 크기를 조정해서 갖다 놨습니다. 쭉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모서리를 들어가게 하면 내 마음대로 되죠. 올라오면 우리 되고 예. 자, 요 갖다 놨습니다. 자, 요를 갖다 놨고 크기를 조정해 가요. 조정하는 방법은 전번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각 모서리 있는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방향이 생기실지게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커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줄어지고 이렇지요. 요 정도가 적당하겠지요. 요런 상태에서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있죠. 밑에 트랙이 위치 스케일 불투명도 해제 내십니다. 자, 키프레임을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위치 따라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 이 마스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위치 요 다이아몬드 포시대가 있는 길을 키프레임 주는 겁니다. 키프레임 그리고 옆에 다른 색깔의 요 키프레임이 밑에 하나 생기십니다. 이 키프레임은
미리 보기 창이 시간 막대 포시 있는 바람이 때 생깁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시간 막대를 갖다가 일주 옮기 봅니다. 옮기 수 가면은요. 자, 풍선이 갑니다. 풍선 이리 이어서 이리로 갔지요. 이리 가가지고 보면은 꺾이는 부분까지는 그대로 요 정도에서 꺾이네요. 자, 요둔 상태에서 요 위치 있는 이 트랙에 위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누르려면은 목록이 뜹니다. 그 목록 중에서 제일 위에 새키 프레임 추가를 선택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클릭하면 밑에 키프레임 하나 생기지요. 키프레임이 생기십니다. 자, 이 키프레임이 생기실 적에 지금 마스크가 있는 이 위치에서 풍선이 옮겨진 이 위치까지 옮깁니다. 요래 옮깁니다. 요래 옮기지고요. 요 정도 해놨고요. 다음에 또 위에 시간 막대를 갖다가 오른쪽도 옮겨봅니다. 어디로 움직이는가? 동선을 봐야 되죠. 위로 쭉 가죠, 위로. 위로 쭉 갑니다. 여기까지. 이어서부터, 이 정도에서 또, 이 방향이 바뀌네요. 그때 또, 시간 막대에 있던 밑에, 위치 트랙,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조금 전과 같이 새키 프레임 추가 목록이 생깁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이 마스크를 갖다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상하좌우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다 이 말이거든요. 선택해서 이렇게 쭉 올리면 마찹니다. 위치에다가 풍선이 있는 위치에다가 다음에 또 키프레임을 집어야 되지요. 시간 막대를 선택해서 또 오른쪽으로 쭉 가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방향을 틀어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저까지 갔지요. 마지막까지 시간 막대를 옮겨놨습니다. 자, 여기서 또, 위치 트랙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새키 프레임 추가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풍선이 있는 위치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뭐냐면, 위치 키프레임을 준 것은, 이 풍선이 움직이는 위치 따라 가도록 생깁니다. 그죠? 그런 것을 중입니다. 자, 보시다. 이 프레임 해보시다. 어떻게 가느냐? 쭉 갑니다. 풍선 따라 갑니다. 쭉 갔다가, 갔다가,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 이게 너무 빨리 이 키프레임이 좀 늦게 갔지요. 그러면 저기 조정합니다. 키프레임이 좌우로 움직이면 되지 않고, 위치가 너무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이 좌우로 움직이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이리 옮기집니다. 이리 옮기집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자면은, 되지요. 자, 그래봅시다. 프레임 해봅시다. 본 화면에서 풍선 따라 쭉 갑니다. 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각도를 바꿔 이래가지요. 이것은 움직이는 동영상의 특정 개체, 여기서는 풍선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마스크 모션도 같이 따라다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